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마지막에 봤던 거죠. 제3회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실기 필답형 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재 보시면은 문제나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해답이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하는 것과 해답이 없는 문제만 보고 했을 때 우리 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답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눈이 먼저 해답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뇌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두엽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다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에 해답을 내놓고 같이 풀어보면 저도 참 편합니다. 그죠?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문제만 띄워놓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백지, 답안지만 다 하나 놓으시고요. 저하고 같이 교재를 덮으시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선 핵심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핵심을 잡아보고 이 핵심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답을 보고 좀 다듬어 가시는 거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에서 근로자위원회 자격 세 가지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위원은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공부했던 내용이 탁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바로 그거야 하는 거. 최소한 두 가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는요.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예규 교환권은 원통하다는 설이 있다는 심의 의결사항이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구성위원입니다. 자, 그럼 구성위원은요.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둡니다. 그죠? 둘 다 처음 공부하실 때 핵심을 잡기 위해서는 대표가 있다 그랬고요. 사업에도 대표가 있고 근로자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단지 사업은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이러면 됩니다. 둘 다 어쨌든 대표죠. 그죠? 그다음 이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부서의 각 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빠진 부분들 어느 다른 분들이 누가 더 보충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시면 더 편하죠. 그죠? 근로자에는 딱 한 분, 한 명만 더 있고 그죠? 한 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 감독관이니까. 그죠? 자, 그럼 사용자 측에는요. 자,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안전관리자죠. 그죠? 그다음 보건관리자. 그다음 의사에 해당되는 산업보건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안전관리자 한 명, 보건관리자 한 명인데 산업보건의는 다 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임되는 대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가 필기할 때는 보통 뭐 한 명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는데 실기에서는 그런 걸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뒤에 안전관리자 한 명, 보건관리자 한 명 이런 걸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또는 명예 감독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이렇게 먼저 핵심을 내가 알고 있는지 그 다음 이제 따듬어 가시는 거는 여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령에 있는 대로 붙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나 글자를 하나하나 먼저 외워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근로자 대표가 있죠. 이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있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이 선임이 됐다면 그 수만큼은 근로자에서 제외해 주면 되죠. 이런 것도 적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면은 오히려 안 적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근데 단서 조항들은 가능하면 적어주는 게 좋고 제가 안 적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못된 내용을 적는 것보다는 안 적는 게 좋다는 겁니다. 바른 내용을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여기에서 제외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에 보면 노사동수로 구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9명 이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있고요. 그다음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는 1명이 아니라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산업보건의는 무조건 다 선임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법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그죠? 항상 제가 필답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업형은 그 다음에 미뤄두라 그랬습니다. 필답형에서 얼마만큼 점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달려있거든요. 1번은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방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계 기구를 다섯 가지 쓰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방어장치도 같이 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 빈도로 봤을 때는 기계 기구를 쓰는 게 훨씬 좀 높습니다. 양도 대여 설치라는 말이 나오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 양도되어 설치나 진열할 수 없다 하는 건 딱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였어요. 양도되어 설치나 진열이라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없더라도 혹시나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의 방어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답인데 문제를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아 이게 내가 공부하지 아니한 어떤 부분의 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답을 적거나 아니면 적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의 방어조치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당연히 양도되어 설치 진열이란 말은 나오면 당연히 이 내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읽으시면 되죠. 그죠? 예원이가 지금 공포합니다. 그죠? 공포하는데 자, 방어장치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공포하는데 날 회전 시키면 헤드백이 전후 안전하게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전후 안전하게. 다음 금속 절단기는요. 헤드백이 전후 안전하게 날 앞방으로 구동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예초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지게차는요, 헤드 가드와 그다음 백 레스트 그리고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금속 절단기는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그다음 공기 압축기는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포장 기계는 구동부 방어를 연동되어 있는지 구동부 방어 연동 장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또 전조등, 후미등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보완된 것이 후방에 대한 감지기를 얘기하는 거죠. 후방 경보기라든가 후방 감지기를 달아야 된다 하는 게 지게차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또 조항이 조금 보강됐습니다. 그죠? 신설됐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이 내용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방어장치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어장치까지 다 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당연히 기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빈도가 높고 우선순위부터 정리를 하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답안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